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 서비스 계약과에 근무하는 박상혁 주무관입니다. 이번 우리청에서 새롭게 오픈하는 서비스 이음장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음장터에 대한 개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3자단가 구매 방식은 조달청이 조달업체와 계약을 통해 계약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고 이를 수요기관에서 구매 납품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계약 방식은 신규 업체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에 따른 구매가 아닌 구매자, 판매자, 상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이음장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서비스 이음장터는 조달청과의 계약 관계가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재시킬 수 있고 상품에 대하여 서로 대화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이음장터는 시중의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카카오메이커스, 숨은 고수 등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음장터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음장터는 1대1 상호간의 거래이므로 부득이 2,000만 원 미만 소액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조달업체의 자유로운 상품 등재로 신규 서비스 상품의 홍보와 수요기관이 요청에 의한 즉각적인 상품 납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G2B 플랫폼 최초로 조달 포인트라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조달 포인트는 이음장터 이용을 통해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음장터 플랫폼 내 조달업체의 상품 홍보 배너, 상품 강조, SMS 기능 등 좀 더 이음장터 이용에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포인트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음장터의 구매 기본 흐름도입니다. 조달업체는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등록한 상품에 대한 주문서를 접수하며 이에 대해 응답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용역 수행하고 완료하게 됩니다. 다만 조달업체 자체적으로 구해요 탭에서 견적을 제출하여 수요기관 주문에 의해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이음장터의 메인 화면으로 팔아요 탭은 조달업체가 올려놓은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이며 구해요 탭은 수요기관이 구매하려는 상품을 올려놓은 카테고리입니다. 하단에 인기 카테고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화면상 좀 더 아래쪽에는 여러 업체들과 수요기관들의 상품이 나열되어 있고 조달업체의 홍보 배너가 위치하고 있는데 화면상 잘려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음장터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저희 이음장터는 나라장터 아이디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 아이디를 보유하고 계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실 경우 하단의 신규 이용자 등록을 통해 아이디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처음 로그인 시 이용 약관과 이용 규정에 관한 동의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수요기관에서 지출 시 필요한 서류를 수요기관 담당자가 바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조달업체는 회원가입 시 1회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음장터에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의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요기관은 팔아요 탭에 구매 상품이 있는 경우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이제 주문 또는 계약을 하고 조달업체는 구해요 탭에 수요기관 등록 상품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문 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상품 등록은 조달청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상품의 등록기간은 12개월이며 등록 상품은 5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달 포인트를 이용하여 상품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상품에 대한 대화 협상은 상품의 하단 대화창을 통해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하며 대화 아이디는 개인 이름이 아닌 업체 대표 아이디로 표시됩니다. 아울러 거래 방법은 견적을 받아 주문하거나 이제 팔아요 탭에 조달업체 상품을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계약서 작성 메뉴를 통해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체의 팔아요 탭의 상품 예시입니다. 3번 항목으로 대화 협상을 진행하며 수요기관은 1번 항목을 통해 견적서를 업체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2번 항목을 통해 견적 없이 수요기관이 바로 업체한테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품 등록 메뉴입니다. 관련 기본 정보를 기입한 후 등록 신청을 하시면 조달청 담당자가 이를 확인 후 이음장터 팔아요 메뉴에 해당 상품이 등재가 됩니다.
이 화면은 견적서 요청에 대한 견적서 작성 화면이며 판매 희망 가격과는 별도로 협상된 금액으로 기재를 할 수 있고 견적 후 수요기간의 주문에 대한 응답서 제출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서 작성 화면입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응답서 작성이 아닌 나라장터를 통해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실적 증명서 발급에 대한 화면입니다. 과업이 끝난 후 상호간의 완료 처리 시 이제 실적 증명서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요기관의 구해요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달업체는 1번 항목을 통하여 상품에 대한 문의 및 조건을 협상하고 2번 항목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제출하여야 수요기관에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꼭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음장터의 조달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견적 제출, 주문 등의 이음장터 업무를 조달업체에서 수행했을 때 각각의 이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며 홍보 배너 등록, 상품 등록 기간 연장 등 유효한 기능을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포인트 적립과 사용은 앞으로도 이제 종류가 더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고 저희 조달청에서는 많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 이음장터는 거래 대상을 5천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희 이음장터는 소액 거래 서비스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